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고록을 출간을 했었어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분인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 사고 특정 세력에서 유도되고 또 조작된 사고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아, 이런 얘기 세간에 좀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을 김진표 의장이 해고록에 기재했던 것. 앞으로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실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아,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뤄야 될 뉴스 많고요. 아주 채널 좀 고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뭐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아, 문제는 또 언제 푸냐.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 픽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현주 기자님 옷이 화려합니다. 색깔이. 네, 토마토에 맞춰서. 아, 토마토 색깔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 딱 맞는 네. 색깔의 복장을 오늘 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 해고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고록 너무 빨리 적었어요. 의장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쩐지 뭐 적는 거야 적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언급 이 부분입니다. 네, 27일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 따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또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뒤에 한 달여쯤 지난 조찬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의심 가는 게 좀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요. 김 전 의장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게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극우 유튜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도 세간에 많았었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뭐 해고로 빨리 적긴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이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박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 주장을 정면으로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해서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러면서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개탄스럽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김 전 의장은 이 부분은 내가 심사숙고해서 쓴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에 따른 도의적 또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언론사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표 전 의장 얘긴데 네.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향해서 일제히 공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민석 민주당 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면서 이 설마로 치부하기에는 전임 국회의장이 전한 말이기 때문에 안 믿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후 대처는 최악이자 스스로 탄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도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조국 대표는 도저히 이해도 또 용납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부엽 수석 대변인은 아직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해당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을 오셔서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채윤님 오셨고요. 전허당님, 또 배동원님도 오셨습니다. 특히 옷이 이쁘다라고 또 댓글 주신 감사합니다. 분도 있고요. 그리움이야, 또 멍멍님, 또 뽕뽕이님, 그리고 이프로님까지 오셨습니다. 자, 대통령실 얘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음모론을 갖고 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음모론자이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 뽕뽀미님께서 댓글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달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5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이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런 질문이 많이 그렇죠. 쏟아졌는데요. 이 상임위원 정원 5명의 절반도 안 되는 2명만으로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할 거냐는 질문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단 그중 일부분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네. 부분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좀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하겠다 등 이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또 방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하지만 방통위는 어제 홈페이지에 28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늘 10시입니다. 28일 오전 10시 KBS 방문진 또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방통위에서 오늘 의결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무슨 공격하듯이 작전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논의는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통위는 본래 5명의 상임위원 네. 합의제 기관을 운영되도록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장기간으로 여권 인사만 남아있는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2인 체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는 판단 끝에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4당도 탄핵안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몫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미 야권에서는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에 이렇게 된 거다라면서 양쪽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야권이 꺼내든 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 혹시나 공영 방송국 뭐 이사진 교체 여기 지금 얼마 안 놔뒀으면 8월 달이거든요. 요걸 염두에 둔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김 네.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이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새 이사진 선임을 미뤄지게 하고 또 네.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방문진 이사 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까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사 선임에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는 만큼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사 선임 절차를 막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오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최종 의사 선임까지는 두 차례 의결이 더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 사이에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도 이제 중단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정족수로만 따지면 야권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릴 때 개혁신당이 탄핵 소추안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 예방적 수단으로서 추진되는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야권 공동 발의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탄핵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을 향해서 네. 이 민주당의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습관성 탄핵병. 네, 맞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2인 체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후보를 추천해서 표결하면 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이 과방위 간사로 있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곧 적반하장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권력장악 자체를 연장하고 또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어제로서 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는데 네. 이 여야의 갈등은 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좀 증폭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또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극명합니다. 방탄이다. 이게 방탄이다. 또 언론 탄압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거 아주 생각들이 완전 정반대인데, 자 여야 의견도 이렇게 방통위원장 탄핵에서 다 갈리지만 언론 매체도 반응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성향별로 언론들도 극명하게 갈린 네.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략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은 MBC 사장 지키기용이라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한겨레는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마찬가지로 한겨레도 또 이렇고요. 네,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작년 말에 진행됐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하면서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또 얼마나 많이 또 자주 탄핵을 언급했는지를 짚으면서 헌정사상 가장 많은 탄핵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또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은 MBC 지키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겨레의 사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김홍일 위원장의 차기 이사 선임 계획 착수를 두고 방송 장악을 좀 더 서두르기 위해서 국회 입법권마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네. 반민주적 행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KBS에 이어서 MBC까지 확실히 틀어쥐어 잡겠다 이런 의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민들은 알 겁니다. 또 매체별로 딱 이런 신문 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과연 어느 언론 매체가 말이 맞는지 또 어떤 정당의 입장이 맞는지 정말 언론 탄압인 건지 정말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막 국민들은 딱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아마 앞으로 극한 대립이 되고 크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 댓글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 언론 길들이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박인수님께서 글 주셨고요. 또 하초코 한사발님은 거부권, 무지성 거부권이니까 탄핵이 치료제 아니냐라는 또 글도 주셨습니다. 오경숙님, 또 운성님, 또 광진정님, 리틀 테네시님. 자, 리틀 테네시님은 야 이거 저희 예전에 YTN 때부터 오셨던 그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산이님까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뭐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달리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마라톤 회의를 좀 벌렸는데 결국 정하지는 못했어요. 네,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돼서 7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회의 막판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이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하자고 했지만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제 결론 없이 끝난 건데요. 경영계는 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식, 외국식, 또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또 체인화 편의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달리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이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어제까지였는데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오늘 산뜻한 토마토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소, 누가 뭐래도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큰 대표적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 여사 둘러싼 의혹 해소, 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는 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괜찮습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서. 뛴다. 네,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맞군요. 네. 자, 일단 정무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자,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사를 이제 할 것이다. 네. 어떻게 진행 중인 겁니까, 지금? 네, 국민권익위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네. 했습니다. 그 뭐랄까, 뇌물 의혹이 짙은 그쵸?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종결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국민 권익위를 감독하는 기관이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어저께 정무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마쳤고 국민의힘의 윤한웅 의원이 선출이 되셨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무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안건을 야당에서 이제 제안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법사 입법 청문회라든지 네. 뭐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예. 법사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위원장을 예. 이제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정무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시게 그렇죠. 되면서 아마 이 안건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예. 워낙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또는 의혹 또 국민의힘에서 쉽게 이것을 거절하기도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 동시에 해봅니다. 혹시 결국 뭐 청문회는 증인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소환하고 싶은 또 소환 예정인 어떤 증인들이 준비 중입니까? 당연히 그 명품백을 이제 수수한 네. 김건희 여사 당연히 예, 청문회 소환 대상이시고요. 예. 네. 또 한편에서 그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그리고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신고했어야 될 그리고 등록하고 신고했어야 될 그리고 돌려줬어야 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부른다고요? 입니다. 네, 대통령을 직접 부를 수는 없다면 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하. 그것을 확인했는지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것들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작동됐는지는 당연히 권익위가 확인을 하고 예. 이번 결정을 내렸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권익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권익위 위원장, 그런 결정에 참여한 부위원장, 위원들, 관계 공무원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권익위가 이번에 면제부를 발행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명품백 수수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했는지를 최소한 확인, 그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네, 확인해야 되거든요. 되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런 예, 조사조차 없이 예. 법리 검토만으로 면제부를 발행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짜고 친 회의 준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네. 그 청문회 하면서 선수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또 그리고 뭐 그냥 뭐 말도 답변도 막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만약 청문회 한다 그러면 또 그런 파행의 우려는 없는 겁니까? 뭐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예, 예. 출석 자체를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동행명령장을 갖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거부한다면 와. 동행명령장을 갖고 용산까지 저희가 찾아갈 생각이죠. 예, 예, 그럼 예. 그 그림 자체가 이제 보여주는 국민들에게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출석을 이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되는 거죠. 네, 출석 거부에 예. 대해서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출석을 하고 증언을 했는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예. 처할 수 있는 법적 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압박을 하고 예. 증언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사위 보니까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네. 국회법대로 하겠다. 네네. 법대로 뭐 다 하겠다. 그 네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 예. 자,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국민권익위원도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법조인들이에요. 네. 판검사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반부패 총괄기관 수장으로 지금 앉는 게 또 고위직으로 앉는 게 맞냐 이런 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런 일종의 사정기관 네.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에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네. 기관일수록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됐고 사실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을 위한 창가 방패로서의 역할로 그 위상을 좀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좀 의혹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이제 대학 동기,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되었고 예. 법조인이 문제가 아니고 네.
친구나 동기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법조인 분들을 찾아서 원래 또 공부했던 네. 법조인들끼리 친하니까 네, 자기 네. 친구 쓰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도 이번에도 그 종결 처리한 내용을 보면 네. 법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네. 능력 있는 분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네, 법조인 출신이고요. 했겠죠. 네. 네, 검찰 출신이기도 하시고 부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대선 캠프에 같이 역할을 했었던 그렇죠.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의혹을 국민들이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네.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도 법률을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법조인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를 쓰거나 아는 사람 쓰거나 봐주기 위해서 하면 이 부패, 반부패 하려는 그런 기관인데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있을수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반대 사람이 네.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최고 고위 공직자 대통령과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 이해관계가 없는 분 이런 거죠. 분들을 상식적으로. 찾아서 배치를 해야만 되는 예, 거죠. 예. 예,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권익 인사 재편 이 필요성 공론화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국회가 정상화 이제 돼서 네. 정무위원회 열리고 하면 이제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이제 규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네. 국회가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추궁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유책 사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물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개편하자고 하는 요구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복지인가요? 의료 대란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야, 이거 좀 길을 좀 의심했는데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덮기 위한 물타기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겠죠, 설마. 네, 저도 설마 그건 아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도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항상 그 배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아하,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천공의 흔적이 예, 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천공 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갑자기 왜 2,000명이나 달하는 의대 증원 그 숫자를 꼭 하필 또 왜 2,000명이었을까 네네, 그 많은 네네. 숫자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은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거기에 밝혀지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런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자, 뭐 다른 운영이나 뭐 법사위 과방위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야, 청문회 제동이 네.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말은 뭐 댓글도 그렇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왜 권익위가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종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과정에 보면 그 권익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13명 네. 가까운 분들이 그 국민의힘 또 현 정부에 추천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종결 처리는 마땅치 않고 서명 거부하시고 네. 사퇴한 분도 계시고 네네네 그건 민주당이 추천하셨던 예, 분인데 예. 그분 빼고더라도 예. 상당수의 분들이 그렇게 이거 종결 처리하면 안 되고 예. 송부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 보내야 된다 경찰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가셨던 걸 보면 예.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하고요. 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청문회 개최 자체를 막으려고 예. 하고 예. 뭐 이렇게 한다면 국민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단 예측은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흘러갈 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 결정 딱 보면서 이거 더 논란될 건데 차라리 그렇게 결정하면 국민들이 무슨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청문회를 자극하고 정무위가 작동되는 네, 네. 그런 오히려 이제 같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을 더 폭발시켰던 느낌이 들어요. 권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 정말 특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그런 그 머리를 좀 쓸 것 같으면 적절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돼야 되는 이게 제가 보기엔 결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합리적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의 압력 아. 또는 이제 뭐 제안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회의가 있는 시점에 일주일 전에 안건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기회의가 있었던 6월 12일인가요? 그 전에 목요일에는 이 안건이 원래 없었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일요일 날 이 안건이 이제 끼어 들어온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럼 안건이 왜 들어왔냐라고 하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하기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뒤에 이 안건이 갑자기 처리가 된 거거든요. 연장을 한 6개월인가 했어요. 네, 네, 네.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되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그날이 순방날이었어요. 경직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떠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실 수 있도록 뭔가 선물을 좀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무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이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이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결국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건희 여사가 출석할 수 있을지 또 불참을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국민들이 또 생각할지 뭐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죠. 자,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연임 민주당 또 대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헌당규 개정도 조금 이거 타이밍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원님은 이제 비설장 이제는 아니네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저런 지적에 대해서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를 그 사임하기 예를 들면 당대표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는 사임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사임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하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것들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지 무리하게 되진 않을 거다라는 아하. 생각이 하나가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당대표에 연임하시는 게 결국 대권 출마와 관련해서 나중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당대표를 하시게 되면 항상 최전선에서 이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소모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대표를 연임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권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는 어떤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게 된 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박하고 또는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역대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얻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지의 배경에는 정말 살기가 힘들다.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야 된다. 민생을 살려달라고 하는 총선 민심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사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좀 네. 있고요.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실제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책 그리고 안보 무능에 대해서 누군가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야당이 그것을 잘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다. 그래서 고심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같습니다. 또 있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출마를 하시고 연임한다면 아무 도전자가 대항마가 전혀 없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뭐 이게 뭐 전당대회가 뭐 흥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자연스럽게 출마 도전 의사가 있는 네.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이 의사를 표현해서 나오시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고 네.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당원의 한 70% 이상 그리고 거의 80% 가까운 네.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지난번에 77.7%였어요. 네네 예. 표명하고 있는 그런 당내 상황입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총선까지의 어떤 선거 승리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 당과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하는 당내의 의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위 중진 의원들 예. 또 출마 대상자로 거론하시는 분들 중 거론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경선이 이루어지고 흥행이 되고 뭐 이런 요소들도 한 측면이지만 네. 리더십을 잘 구축하고 지도체계를 잘 구축해서 좋은 결과를 또 예를 들면 국정운영을 잘 이렇게 견제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네. 그 성과를 평가해 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4명의 도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흥행적 측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 어대한이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어차피 네, 대표는 네, 한동훈.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의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저는 정치인으로서 네. 보통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난 정치 과정에서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분인 것 같습니다. 2조 심판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선 국면에서 여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실은 비전을 제시하고 네. 이렇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비전 제시나 자기 이야기보다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 뭐 비난 이런 것을 이제 일삼다가 결국은 총선을 패배로 이끌었던 예. 이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그 당 지도부로 복귀하게끔 놔두는 그런 이 여론이라고 할까 지지층의 판단에 전 굉장히 사실 놀랐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네. 좀 그렇다 네, 그런 네, 부분이. 네, 네, 네. 네. 그 하여간 이번에 어쨌든 새롭게 네. 도전하시게 됐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치에 미안한 것들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이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을 놓고 보면 네. 쟁점이 그러면 민생을 어떻게 살릴 거냐. 왜냐하면 지난 총선 민심의 핵심은 민생을 제대로 그렇죠. 살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국정기조를 일방통행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좀 진행하라는 것이었고 예. 이런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후보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예. 내가 정말 찐이다라고 예. 보여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뭐 공격한다든지 음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예, 반응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나는 어떻다라든지 이게 네. 쟁점이 되는 이 경선 구도가 과연 바람직하냐 음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희망과 기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우구심이 든다. 지금 원전 장관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 방송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검사 외에는 뭐 정치인 경험도 없고 대통령 친분으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한 거다. 윤 대통령이 또 대통령 내려준 거는 된 거는 하늘이 내려준 거. 제가 말을 더듬는 게, 야, 이런 얘기를 네. 어떻게. 하늘이 내려준 거죠. 뭐, 국민들 뽑아준 거긴 하지만. 이런 얘기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자기 가깝다. 한동훈은 멀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원희룡 뭐 후보도 상당히 전략을 전 잘못 세우고 있는 게 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심판받은 이유가 민생 외면 그리고 야당 대표 죽이기에 국정 기조를 올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네. 심판을 이제 받은 것인데 본인이 또다시 그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야당 대표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뭐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그 자기가 예를 들면 넘겨 그대로 이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찐윤 후보는 맞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다른 한편에서는 예. 또다시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함께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희룡, 한동훈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런데 누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네 명, 뭐 네. 나머지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보다는 오로지 국민 바라보고 네. 형제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책 대안 만들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야당 대표 죽이기 뭐 이런 것에 잘 대응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아픈 부분이라고 하나요? 어떤 이슈가 생기든지 간에 방탄 얘기를 하고 어떤 이슈가 생기든지 간에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좀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방탄, 이재명 지키기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됐고 최초로 대선 때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가 되어서 검찰에 직접 출석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예. 그 뒤에 체포동의안이 두 번이나 국회에 왔고 영장 실질심사를 직접 받기도 맞습니다.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섯 번의 기소가 있었고 결국 네 번의 재판이 만들어진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권이 정말 그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대표 죽이고 정적 제거하기에 올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작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게 지난 총선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다시 또 그런 걸 가지고 야당을 또 공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적 제거하기, 야당 대표 죽이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사실은 민생에 대한 걸 갖고 정책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의 태도 정말 변화가 되지 안 그러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지금 재판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증인들이 엄청 많이 채택돼 있고 증인신문들이 하면 모르시는 모르겠지만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소된 피고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하루 종일 그거 사실 관계없는 크게 필요 없는 자리에도 이 형사 절차상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 일정만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거 그냥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이제 비서실장 네.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 그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네.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에 임했고 아...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2회 많을 때는 3회 정도 재판에 출석하는 일. 3회요? 5일 중에 3회를 네. 간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재판을 한번 출석하는 게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전에 그에 대한 준비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는데도 압승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초인적인 힘을 좀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 뺏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간을 밤잠을 줄여가면서 또 당무를 했고 잘 수행했기 때문에 총선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저는 옆에서 좀 네. 보시기엔 좀 네. 안쓰러운 측면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비서실장 하셨으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힘든 네. 뭐 과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다고 앞으로도 재판이 꽤 많잖아요. 최근에 위증교사 사건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사실상 네. 재판을 계속 이렇게 회부를 하고 기소를 네. 하면서 예전에는 그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택 연금 같은 걸 통해서 YS. 정치 활동을 이제 예. 제한을 하고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사실 지금 국면을 놓고 보면 서초동 법원에 아. 예를 들면 가둬놓는 그런 형고 법원 연금 네 그런 거 재판으로 연금하는 효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정도로 무작위하게 예를 들면 기소하고 재판을 이게 사실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네. 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행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 순응해서 받아들이고 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당한 사법적 조치이다. 네. 국가 공권력을 위한 정적 제거하고 야당 대표 추국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예. 앞으로 야당 대표나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네. 이미 국민들은 그런 판단들을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적 제거하기, 야당 대표 죽이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해라 이제. 네.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제발 민생 좀 챙겨라라는 의미로 저는 총선에서 유례 없는 승리를 야당에게 좀 주었고 아하. 또 유례 없는 패배를 여당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정기조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다시 뭐 네.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더 기소하고 네. 증인 채택 엄청 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변호사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통을 압니다. 변호사도 네. 고통스러운데 네. 피고인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사퇴함으로써 우리 의원님이 이제 오랫동안 제가 비서실장 한 걸로 알고 오랫동안 아주 계속 쭉 하셨죠. 이제 같이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시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 또 응원한다는 얘기가 막 유선자님 또 우리 천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어떤 활동에 주력하실지 그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네. 이제 한 제가 2년 가까이 이제 비서실장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대표직을 사임하시면서 저도 정무직 대표가 임명한 정무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서실장직도 네.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저의 임무는 여전하고 네. 또 정무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정무위원회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아까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독 기능도 네. 물론 있지만 서민금융에 대한 그리고 이제 불법 사채를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예를 들면 가맹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가맹업주에 의한 예를 들면 갑질 뭐 이런 걸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서 일해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 글들이 많습니다. 대표님도 응원하지만 우리 천준호 의원님도 응원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금요일 이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달마 대사. 아, 외모도 외모지만 저는 거의 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언자 같아요. 여기서 저희 예, 뭐 예. 시청자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김종대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던 게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네. 다 언론에서 부각을 하고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네.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뉴스를 통제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저 예측을 하고 네. 이게 대부분 재판이나 공수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알아낼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 며칠간의 뉴스는 네. 거의 게릴라식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따라가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야, 이게 지금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게 심각한 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아하. 저뿐만이 아니라 용산이 긴장하고 있고. 예, 용산도요? 예. 네. 지금은 막 그 언론 자체 취재 역량이 이제는 거의 뭐 성숙 단계고. 네. 이러다 보니까 JTBC 뉴스 같은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해병 카톡방은 공수처나 재판에서 전혀 변호인들이 예측 못한 기사예요. 네. 이제 게릴라식으로 터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 방송 아니면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가장 이 임성근 이 최상병 이 사망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한 달 전쯤 네.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금 JTBC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은 작년에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하, 제보를 받으신 거군요. 작년에 제보를 받았는데 예.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갖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때마침 지난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이 최초로 질문하셨죠. 예,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사장을 아느냐. 그러면서 엠바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완성된 의혹이 아닙니다. 네. 완성된, 규명된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의 해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아하. 어디서 뭐가 그 저 거짓말을 이루어지는가.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저기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를 모른다. 저는 여기까지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수도 들어요. 예. 근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 다음 해명입니다. 네. 저 해병대 그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골프 모임을 계획하다 안 돼서 네. 추진이 안 된 건으로 알고 있지 본인과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네. 요 대목입니다. 아, 요 대목에서 걸린 무관하다.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자, 카톡방에 나오는 5월 26, 27, 28, 그 다음에 6월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개는 금토일입니다. 네. 주말을 일정이에요. 이때 해병 1사단의 골프장은 네. 오직 저 민간인이 아닌 군인만 부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기 저 두 개의 날짜는 사단장이 부킹한 거예요. 사단장 티다. 예. 네. 예. 사단장 티로 나온 거를 예. 그 사단 비서실에서 저기 직접 부킹을 한 거고 네. 그거를 그 카톡방에 그 경호처 출신 멤버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멤버를 초청해 공지한 거예요. 이게 왜 본인이 모르는 겁니까? 본인이 부킹해놓고?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네. 그게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그 여기서 저기 주빈이 이종호였어요. 네. 이종호 그 사장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근데 이종호 사장이 그 저 일정이 안 맞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보통 골프라면은 한 사람이 안 나와도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굴 대신 넣든지 아니면 없이 치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넣어서 합니다. 어차피 하면. 뭐 네. 부킹 된 거라는데. 된 거라면. 근데 다 없어져요. 아하, 깨져버린다. 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애시당초 이종호를 불러들이기 위한 골프 모임이 아니었냐. 이건 의혹입니다. 이 의혹입니다. 뭐 네. 확인 팩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저기 부승찬 의원이 네. 해병 1사단의 골프장 기록을 입수했는데 보니까 아하, 예.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그 이 멤버들은 안 오지만 그 날짜에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킹했던 거니까 여기가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렀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한 명이 안 오니까 이걸 그냥 파토시키고 네. 다른데 다른 팀하고 했다 이 말씀이. 네. 그래서 실제 골프를 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골프가 가는 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금요일 날 오후쯤에 KTX 네. 타고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만찬을 하겠죠. 토요일 날 골프를 치고 저녁에 만찬. 네, 만찬.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골프 치고 또 만찬 내지는 상경. 이렇게 했는데 만찬에 1사단장과 참모들이 다 나오는. 환영 행사가 계획돼 있던 거예요. 이야, 네.
대단한 거네요. 아니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대단한 건데요. 대단한 건데요. 그러면 요 정황이 딱 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종호가 어떤 경위로 여기에 가게 됐는가가 지금 의혹의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저 이 카톡 멤버들이 평소에 다른 언행도 좀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임성근 팬클럽 같이 느껴져요. 아하, 예. 앞으로 차기 해병대 사령관 장차 사성 장군을 시켜야 될 사람이다. 네. 우리가 밀어주자. 뭐 이런 어떤 거 팬클럽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건 제가 그 들은 정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요거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삼성이 거의 최고입니다. 네. 근데 해군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기억에 제가 저도 장교했으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성까지 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그렇죠? 법이 근데 그 가능은 하죠. 해군이니까. 아니, 한다면. 군 인사법을 개정해서 아, 법을 바꿔서 예, 앞으로 예. 해병대가 아닌 그 파견직이에 네. 예컨대 뭐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든가 네. 뭐 합참 의장이라든가 이런 데 사성 장군으로 진급해서 갈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법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거. 아, 그럼 가능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사성 장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정부에서 얘기네요.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뭐 다른 연합 사령관이나 다른 걸 하면 되는 거니까 연합 부사령관이나 네. 합참 의장이나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모 씨 이종호 이모 씨인데요. 자 그 당시 임성근 증인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그 질문 계속했었어요. 이종호 아냐 모른다. 또 대통령하고 친분 있느냐 김건희 사 친분 있느냐 이것도 모른다. 계속 얘기했는데 요 얘기. 청문회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임성근 증인께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네.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보인 부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천국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터리예요. 자, 천공까지 질문을 하셨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네. 자,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친분도 없고 별거 아닌? 아, 죄송합니다. 높다면 높지만. 네. 지금 정청래 위원장 표현에 빌자면 이 한 사람 지키려고 정권을 날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얘기하거든요.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임성근 저 사면은 잘 잤는데. 네. 임성근 사단장이 저도 궁금합니다. 네, 본인도 궁금하다 그랬어요. 예, 자기가 왜 이렇게 네. 특권 네. 이런 걸 누리는지 본인도 궁금하다 그랬는데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차기 해병대 사령관감으로 봤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의 군대를 만들고 싶었던 아. 거죠. 실제로 이 작년 연말에 그 군인사를 보면은 대장 전원물갈이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재작년에도 대장 전원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인사인 네. 거예요. 너무 쌍 물갈이를 하다 보니까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군 작전 사령관으로 중장 진급해 1년도 안 된 사람을 사성 진급시켜서 네. 합참의장을 보냈으니까 거의 파행에 가까운 군 인사를 하고 그때 신원식 장관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군으로 채워졌다. 아. 그 인사가 있고 나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군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의 인사의 시스템과 관례 전통하고 단절을 하고 네. 무자격자들이 대거 상위직급으로 진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관학교 동기쯤 되는 그 타군 장교들이 네. 지금 사성 장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다 저기 이렇게 물갈이를 싹 했는데 이 최해병 사건 때문에 해병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김계환 임성근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특혜냐 하면은 김계환 임성근 라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기 여기 지금 동기들이 다른 군의 사성 장군 뭐 참모총장하고 있는 네. 그 상황에서 여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하. 김계환 사령관 회사 동기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그럼 동기한테 지휘받는다는 거. 이게 군의 직급 체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맞지 않죠. 예. 맞지 않죠. 거기에다 네. 합참의장은 회사 1년 선배예요. 네. 그것도 맞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하나를 지키려고. 예, 만약에 최혜병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임성근은 해병대 사령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적동했다면 임성근은 벌써 진급을 했을 건데 진급 못하니까 그 막을 내니까 그 나가야 될 사람 안 나고 계속 적체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병대에서 장군 진급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네. 윗선에서 바위처럼 버티고 있으니 아래쪽에 장교들이 진출할 기회가 봉쇄돼 버려가지고 지금 저 군대는 저 인사도 무너진 군대입니다. 지금 이 해병대가 이런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지금 저기 뭐냐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지키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야. 그 정말 경로했다고 대통령 경로했다고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말씀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건지 또 우리 지금 계속 의혹 제기되는 게 도이치 모터스 또 김건희 사 얘기 나오잖아요. 예. 뭐가 뭐 때문에 경로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7월 31일 날 작년이죠. 네. 그 이런 걸로 사단장 처벌하라면 누가 사단장하라는 얘기냐 하는 어떤 거 아주 뭐 무슨 망발 망상에 젖은 격분을 하더니 8월 2일 날은 이 저기 뭐냐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이첩을 강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날은 해병대 존립 자체가 위험한 날이었어요. 아하. 해병대가 나한테 반역한 거지 항명한 거지 이 분위기에서 이제 경로가 2차 경로가 나온 거니까 거의 광란의 하루였다고 8월 2일 보는 건데. 네. 이게 뭐 쿠타타 진압하는 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화 기록 우리가 내용은 통화 내용은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기록 보면 대통령 개인 전화로도 가고요. 뭐 안보실장, 뭐 비서관, 뭐 등등 정말 많은 전화들이 그날 오갑니다. 8월 2일 날. 아니 뭐 북한군이 연평도 쳐들어왔다. 그 정도입니까? 왜? 아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파면 파도 계속 나와요. 통화 기록에. 네. 처음엔 이 정도겠지 했는데 또 파 나오고 또 나오고 그 하루에 대통령이 장차관하고 통화한 게 6번.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관하고 통화한 게 또 나오고 이 건으로만 해서 물경 저기 한 핵심 주요 인물 7~8명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카톡 텔레그램 모든 걸 따지면 천 단위가 됩니다. 천 단위가 될 것이다. 정말 이게 광란의 하루지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는 해병대를 거의 뭐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할 정도로 이 해병대 초토화 작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해병대 사령관을 쳐들어간 거예요. 예고 없이.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나는 아니다. 김계환 사령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그래서 박정은 대령 한 명으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위증을 하는 상황까지 치달은 겁니다. 근데 나는 해병대 사령관 생각도 이해가 가는 게 대통령이 미친 거예요. 이게 해병대가 해병대가 마치 반역 항명 집단처럼 몰고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 얘기를 조금 하기 그런데 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제가 제2의 윤필용 사건입니다. 그 윤필용 사건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 유사하다고 보는 게 이게 말이죠. 어떤 약간의 과대망상 같은 건데 저 군대가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항명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의심을 하면서 이거 저기 뭐야 지금 응징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군 관련 국방기관이 다 나왔고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게 앞으로 이제 저 스모킹건이 막 나올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방첩사령부도 개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요? 거기에 저 방첩사령부가 해군 해병대도 가 있는데 거기도 바빴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공수처에서 제가 보기엔 터질 자료가 국방부 조사본부 받아놓은 진술입니다.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있어요. 지금 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근데 여기도 저항 세력이거든요. 근데 거기 진술을 올해 3~4월에 받아놨고 경북경찰청 진술도 받아놨거든요. 이야,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우리 최강 디펜스 코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딱 1주, 2주, 길어도 한 달 있으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조사본부 문건 하나 네. 법무관리관실에서 터졌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 제가 예고한 겁니다. 그대로 예고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 예. 아, 많이 뭐, 들어주십시오 지금. 예. 네. 이제 마지막 경찰청 꺼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구명 로비 여부를 공수처에서 다 내사가 됐습니다. 야, 그럼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 다 정리된 문건까지 있어요. 야. 그랬는데 이거를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강이 필요한데 네. 임성근의 휴대폰입니다. 휴대전화. 예. 저는 이거 스모킹 건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공수처가 비번을 못 풀고 있어요. 예전에 한동훈 네. 저 전 장관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기 지금 어떤 기술적 문제 네. 난관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공수처가 말하자면 빌드업하고 있다. 네.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저기 방어막을 치고 하더라도 용산은 이제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고. 예. 공수처의 모든 피해자들은 이미 각자 도생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 그중에서 약한 고리 신범철 유재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네. 여기는 무너져가고 있고 예, 여기는 잘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위증 등등으로 예. 둘 다 예. 예. 그래가지고 청문회에서도 이 두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나온 회수 거고. 얘기도 신범철 예. 차관이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조사본부 자료를 가지고 신범철 차관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조사하면 예.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예. 무너집니다. 이게 예. 조사본부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공수처 수사는 본론에도 안 들어갔어요.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벌어진 일은 예. 아직도 앞숨을 분색하고 있고 이제 저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버퍼링 과정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앞으로 닥칠 일을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게. 참. 그리고 파면 팔수록 나오니까 이게 뭐 저 지금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공수처가 대통령실 조사는 잘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아니 뭐 그래서 한담하겠지만, 우리가 네. 최해병 사망 1주기가 다가와서 네. 지금 서두르고 있지만 7월 19일입니다. 예. 예. 근데 7월 19일까지 특검은 안 되거든요. 재의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무래도 8월로 넘길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왕 넘길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면 할수록 네. 특검의 저 수사가 훨씬 더 진전이 빠르고 더 풍부해집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흔들리고 사법질서가 유린되는가를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신다. 이건 전 국민 민주주의 학습자료다. 학습자료다. 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아무도 직언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부분. 이 경합, 네. 경악스러운 현실. 이게 바로 우리 공화국의 현실인가. 아하.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한가. 누구 하나 이거 범죄되고 직권남용죄 된다 얘기한 사람 결국 박정훈 단장밖에 없네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사본부의 소극적 저항, 그렇죠. 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저기 헌법 체계가 건강한가 이런 데서 네. 국민들의 이제 문제 의식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하던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되는. 네. 그리고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제2의 혁명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만 귀퉁이만 무너져도 저기 유재은이든 신범철이든 네.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조사본부 쪽에서는 상당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사본부요? 네. 네. 상당한 진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전당대회에 나온 독자적 핵무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내용인데 이거 가능성도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현실성.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그 저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그때도 당권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다가 네.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체결하면서 NPT 준수, 조약 준수.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서약하고자
싹 조용해졌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전당대회 때 도지는 전당대회라서 고질병이다 이거. 고질병이다. 예. 네, 이거 예. 전당대회만 하면 한 얘기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 전에는 핵무장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의제를 끌어들였고 카드 같은 거예요? 본인이 당선되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국민 여론조사하면 네.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60, 70%가 항상 나옵니다. 높습니다. 낮지 않아요. 네. 네. 거기에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저 확장성을 기하는 건데 근데 미안하지만 다른 여론조사는 핵무장하면 찬성 여론이 60, 70% 맞는데 네. 이 국제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될까요? 하면은 그게 푹 꺾여가지고 30%대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질문까지 합쳐지면 확 떨어진다는 거죠? 확 떨어지거든요. 국제 제재가 있는 건 NPT 뭐 조약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당권 주자들이 지금 보는 거는 핵무장 여론 70%다. 우리 여기에 플러그를 꽂자. 네. 이 생각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에는 답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에는. 그러니까요. 미국이 해줄 거며 국제사회에서 용인을 해줄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면서 농축 제철이 기술 확보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네. 사실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네. 우리 스스로 족쇄를 그 채운 부분이 제철이를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걸로 인해 핵 폐기장이 그 지금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이 폐기물을 처리를 못하는 걸로 우리가 40년째 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아 제발 핵 재처리 좀 하자. 핵재처리. 이거는 네. 우리 국가적 수건이고 일본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정도가 더 다수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무장까지 나가면 이거 진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얘기야 원래 그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하나의 핵주권 차원에서 우리가 제철을 해야 이 폐기물 문제가 해결이 네. 된다. 이거 정도는 이상한 얘기가 아닌가. 이 정도는 아닌데. 맞는데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만 무장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뭐 원희룡, 윤상현 후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무장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씀처럼 표를 의식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최근에 그 특검에 관한 사항이 전당대회 의제로 부각되는 걸 차단하고 네. 더 조금 대중들한테 친숙한 주제로 이슈를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네.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전환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을 나경원 의원이 떠들면 잠깐 후보 간의 토론이 되다가 네. 특검염에 관한 그 논박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이 그걸 주로 질문하기 때문에. 핵무장보다는 특검 얘기에 OX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보들한테. 그런데 예, 이게 이 논의가 앞으로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정치적 급소가 돼버렸어요. 네. 그게 바로 최사해병 특검입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는 이거는 저기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윤핵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한동훈을 규탄하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사실 집권 세력의 금기어인 탄핵이란 단어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냐고 윽박질러요. 아니 특검하자 그랬지 언제 탄핵하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벌써 네. 그 한 것처럼 하잖아요. 네. 특검하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또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특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기다고 특검 이코로 탄핵이라는 예. 이게 야당 일각에서 우리가 예. 특검을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이런 어떤 강성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공포를 느끼다가 동화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 프레임에 저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그 프레임 빠진 것 같아요. 빠져버렸어요. 특검은 탄핵이다. 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 명주를 단축하는 거거든. 저런 얘기를. 네. 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이 특검 논쟁이 여야 논쟁에서 여여 논쟁으로 네. 이게 같이 얹어지게 됐고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이게 바뀌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국면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면 활용해야 된다. 예. 핵무장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안보 때문에 얘기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안보로 따져보면 지금 현재 가장 안보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오물풍선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7번째 지금 계속 오물풍선이 지금 날라오고, 날라오고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네.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네. 조금만 안보에 뭐 이상이 발생해도 뭐 정군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뭐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래던 정부가 예. 용산만 뚫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 예. 옛날에 드론이 다섯 대 넘어왔다 한 대가 용산을 스치고 맞습니다. 지나가니까 그렇게 북한에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것 같은 용산이 갑자기 용산도 뚫렸어. 그러니까 깜짝 엎드려 가만히 있다가. 아니 이번엔 풍선이 예, 오물풍선 네. 세계가 대통령 출퇴근 길목에 떨어졌어요. 아유, 용산구청 그것도, 앞에 하필 그거 떨어지노. 국립중앙박물관 예. 앞에 그때 해외 출장이 나갔으니 망정이지 예. 하다 잘못했으면 윤 대통령이 출근하다 볼 뻔했어요. 오물 볼 뻔했어요. 어. 그게 세계가 떨어졌고 지나간 풍선까지 하면은 네. 완전히 용산의 그 저 P73 예. 비행금지구역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아하. 이러면 경호처장 저기 잘려야 됩니다. 저도 그래 생각이 그런데도 아무 말이 네. 없어. 그리고 그때는 확성기 방송도 안 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기 전에 날려보낸 거 오물풍선인데 이번에 휴지풍선만 날라와서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오물이 묻으면 착한 풍선이고 휴지만 오면 나쁜 풍선이고 이런 겁니까? 그래가지고 또 아무 일이 없다가 용산은 도감청당하죠. 드론에 뚫리죠. 풍선에 풍선 뚫리죠. 날라오죠. 아니 이러는데 NSC 회의도 안 열고 이러더니 저기 뭐냐 자기들 머리 위가 뚫리면 착해져요. 이런 안보 논리도 기계해서 처음 보지만 완전히 이런 문제에서 지금 그 저 엊그제 네. 연평도에서 K9 자주포로 해상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는데 요즘 꽃게잡이 철인데 완전히 어장 다 그냥 저 전부 다 통제되고 네. 올해 망했습니다. 이거. 긴장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타래 얽혀있는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남북한? 아니 그러니까. 이 외교적 단절이 정책 수단을 쓸 게 없어요. 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게 아니 러시아가 북한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는데 그래 방치하고 아무 조치도 못 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갔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저기 중견 국가로서의 우리 외교 자산이 소진됐다.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앞으로 여기에서 통제 안 되는 주변 정세로 인한 국가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고조가 됩니다. 이게. 네. 이게. 그러면 또 미국, 일본 쫓아가서 협력하자고 할 거고. 그러면 이게 미러링이에요. 네. 여기에 저기 한미일 안보 협력과 아주 유사하게 저쪽이 북러 그, 만들어지잖아요. 중러. 포괄적 네. 뭐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네. 이게 미러링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그 동맹도 맺고 확장 억제력을 갖췄다는데 예. 왜 더 불안정해집니까? 더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예. 이게 안보는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보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로 말해야 돼요. 근데 결과로서의 안보를 따지면 그렇게 말은 많이 했는데 네? 우리 국가의 안보 비용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주변 정세는 불안정해지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안보주의자의 품격입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이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좀 고언을 좀 해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아, 예. 오늘 말씀한 내용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 나올 겁니다. 네, 자 다시 또 틀어보시기 바라고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